아. 피나지? 어. 피난다. 안녕하세요, 핫도그입니다. 오늘도 각자 먹방을 하러 면목 전통시장 네. 정들겠어요. 이러다가 매일매일 와가지고 오늘은 치킨 메이커 치킨 저희 맨날 먹잖아요. 시켜가지고 방송에서 먹고 근데 전통 자 너가 좀 해주세요. 좀 비싸고 양적은 메이커 치킨을 먹는 것보다 좀 시장에서 약간 정감 있고 그럼요. 가격이 훨씬 싸고 양 많고 맛있는 치킨을 먹기에 보는 진행 잘하네. 시장으로 왔어요. 아, 네. 타러 가보실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치킨 좀 사려고 하는데 와 닭이 크다. 진짜 크다. 원래 이거 좀 조그맣지 않나? 치킨은 이렇게 파시는 거죠? 아 네. 닭강정 하셔도 파시는 거예요? 네, 닭강정 다섯 가지 맛을 팔고 있고요. 아 통닭은 옛날 통닭으로. 오, 옛날 통닭 맛있겠다.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? 근데 가격이 두 마리에 11,000원이면 우리가 메이커 먹는 거에 4분의 1 가격이에요. 그러니까 한 그 한 마리 11,000원 하니까 네, 많지. 요즘 비싸면 20,000원까지 하잖아 한 마리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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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이거 통닭으로 두 마리 주세요. 네. 상인 생각했을 때는 딱 메이커랑 여기랑 했을 때 맛 차이가 별로 없어요? 여기가 더 맛있다고 해주셔야 돼요. 없어요. 조금 드릴까요? 네네. 필요하신 거.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주차가 됩니다. 주차장이 딱 있어버려요, 시장에. 주차장이 딱 있어버려요, 시장에. 서울 남자가 주차권 어떻게 내는지 보여드릴게요. 좀 간신하게 내는 방법이 있거든요, 또 주차권 내는 방법이. 가보세요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어, 네, 감사합니다. 네. 여기 있습니다. 예. 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제 바로 가서 각자 먹방 빡! 치킨 빡! 하나 둘 셋! 자 이렇게 시장 통닭을 사왔어요. 그래서 오늘은 각자 먹방 어떻게 할 거냐면 네. 각자 레시피를 또 준비하잖아요. 네. 따로 먹을 거야. 뭐 낼 건데? 나는 묵내지. 알았어. 남자는 묵인데. 아, 빠낸다? 어. 자 보지 않기. 어. 가위바위보! 묵낸다. 아!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치킨을 어떻게 먹는 걸 좋아하냐? 아 뜨거. 뭐가 왜 뜨거운 거야 근데 지금? 여기가 왜 뜨겁지? 같은 경우에 일단 무조건 치밥이에요. 치밥? 네. 근데 요 치킨이 뭐예요? 암컷이에요? 수컷이에요? 그게 중요하거든요. 자 갑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아 근데 진짜 맛있겠다. 뜯어서 이 시장 치킨에 약간 요미 저희 딱 롱북션에서 샀을 때 보이시죠? 일단 시장 치킨은 안 뜯어져 있잖아요. 해체하는 치밥을 많이 해먹으신 거 맞아요? 아 좀 맞죠. 다루는 다루질 못하는데 나를 초복장 해체부터 해. 야, 와 야 근데 와, 너무 맛있는데 봐. 어떡하지? 껍데기 봐. 일단 치밥의 대부분 밥 안에 와 근데 너무 맛있는데? 진짜 너무 맛있는데? 치밥의 기본은 뼈가 들어가면 안 돼. 치밥의 기본은 뼈가 들어가면 안 돼. 당연한 말 아니야? 당연한 말이야? 그럼 치밥에 뼈를 넣냐? 자이스! 여기다가 밥을 딱 비비죠. 자 여기서 양념을 넣어야 되잖아. 특제 양념 소스를 넣습니다. 시장에서 꼼쳐온. 근데 치밥은 절대 쑤어 먹으면 안 돼요. 아시죠? 그리고 또 고추 하수수까지. 자 이제 한번 소스랑 비벼보겠습니다. 이게 약간 치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수저로 비비는 경향이 있어요. 치밥은 손이거든요. 무슨 맛이야? 치밥이야말로 진짜 이 장갑 맛이거든요. 와 아니 니 말로 비주얼 오진다. 달달 구리한 게 싱거워 싱거워. 자 이제 먹어볼게 한번. 왜? 뼈 씹었어? 혀 깨물었어? 아. 피지 양념이 좋네. 너무 맛있는데요? 근데 저는 저만의 비밀 재료를 넣습니다. 넣어줘요.
줄 쫀다. 다 넣을까? 응. 우와. 진짜 치밥이네. 네. 치즈 치킨밥. 치즈. 네. 이건 치밥이 아니야. 약간 치치밥이야. 치치밥. 뽑으니까. 와. 한 입만. 딴딴딴. 아 진짜 오지게 한 입만. 하나만 걸려라. 아 숟가락 작은 거. 아 네, 핫도그의 전용 숟가락이에요. 작은 게 이 작은 거 말하는 거였고. 받쳐 먹는 거 없다. 어? 야. 뭐가? 뜨거워. 멀리 안 나가요. 저는 또 매운 거 안 좋아하잖아요. 네.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느끼느끼한 거 좋아하거든요. 인간이 느끼해서 그래요? 맨날 이상한 짓 하고. 새우지 안 느끼해. 제발 애교 부리지 마. 씨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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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오늘 까르보 치킨. 안에다 목장갑을 끼고 뜯어야 되는데. 빡빡빡. 근데 나 너무 너 어떻게 뜯었냐?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, 잠깐만 여기를 그쪽을 잡아. 그렇지. 토막을 내요. 그쪽을 잡아. 그쪽을. 이놈을 잡아야 될 것 같아 내가. 그쪽 이 새끼를 잡아야 돼. 나 또 이렇게 준비했거든요. 아니. 퇴해 퇴해 퇴 퇴 퇴. 내가 까르보 소스를 저 왼쪽 앞쪽 좀 많이 뿌려봐. 와 진짜 맛있겠다. 보통 한 통을 다 넣었나요? 그러니까 야, 너무 많이 넣었어. 근데 너 지금 여기다가 이쪽 청양파를 준비했거든. 아니 그렇게 넣지 말라고. 알았어. 아 씨 김이 다 한 거 어떡해. 너도 같이 먹어. 아이 씨 먹을 수 있어. 와 이거 물, 그러네. 물 좀 뺐어야 되는데. 어니언 까르보 어니언이네 이거. 맞지? 써야지. 까르보 어니언으로 가야지. 와 맛있어? 어때 무슨 맛인지 말해줘. 설명을 좀 해줘봐. 스파게티 먹을 때 파스타 크림 파스타 그 맛에 치킨 양파를 먹으니까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맛있어요. 닭다리 먹고 이번에 한 입만. 가. 과연 이걸 어떻게 해? 그냥 국자로 해서 퍼서 내가 먹으면 되는 거야? 한 만큼 먹을 수 있어. 열 새끼야. 아, 손 놔봐. 손 놔. 손 놓으면 인정해줄게. 놓치면 끝이다. 아니 이제 한 번이야. 한 번, 이 한 번이야. 알았어. 친구야 미안하다. 아니 좀 벗어놔야지. 친구야 미안하다. 닭다리 두 개 다 가져갈게. 입맛인지 알겠지? 파스타, 크림 파스타. 크림 파스타 맛인 치킨이에요. 근데 치킨 자체가 약간 매콤해서 매콤한 향이 나서 안 느끼하네요. 자 이렇게 오늘은 네. 시장통닭. 시장통닭을 한번 저희만의 레시피로 한번 먹어봤어요. 솔직히 치밥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자 저희가 다음에 또 면목시장에서 또 더 맛있는 음식으로 저희가 앞으로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뵙겠습니다. 왈왈.